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자 하거든요. 바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드리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일반 지방의 10분의 1 크기예요.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사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열을 내게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바로 이 갈색 지방이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갈색 지방을 정말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열 에너지로 많이 쓰임으로써 우리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주는 그런 신기한 운동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물건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수건입니다. 네, 딩동댕 수건인데요. 넓게 잡아주세요. 넓게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위로 수건을 높이 듭니다. 쭉 옆이 들어주시고요. 이때 배꼽은 쏙 넣어주세요. 배꼽 쏙 넣어주시면 이 옆구리까지, 옆구리와 배 라인까지 날씬하게 만드는 운동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들어주시고요. 심호흡은 들이마시듯이, 쭉 들어주세요. 배꼽은 쏙 집어 넣어주시고 옆을 보시면 쭉 넣어주세요. 쏙 넣어주시고요. 이 운동을 이제 하실 건데요. 옆에서 보시면 귀 뒤에 내 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 뒤에 내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배꼽은 쏙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어깨에 긴장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목은 길게 항상 쭉 턱선을 살짝 들면서 내 목에다 목을 길게 쭉 뺏는 듯한 느낌, 옆에서 보시면 네, 팔, 그 귀 뒤에 팔이 위치한다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어떤 운동을 하실 거냐면 소위 우리가 날개축질이라고 하시잖아요. 아시겠죠? 어딘지. 견갑골이라는 부위인데요. 바로 네, 등 뒤에 이 부분이에요. 이 등 뒤에 이 부분이 갈색 지방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뒤에 운동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요. 갈색 지방이 더욱 많이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열을, 네,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더욱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뒤로 쭉 올려주시고 배꼽은 쏙 넣어주시고요. 옆에서 보시면 귀 뒤에 팔이 위치한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쭉 펴주세요. 귀 쭉 팔을 쭉 펴주신 상태에서 네, 그 견갑골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소위 말해서 날개축지 뼈가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펴서 팔 뒤에 뒤통수, 내 머리의 뒷부분에 내 팔꿈치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요.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네, 그러면 옆모습 보시면요. 시작 열 카운트씩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하셨죠? 그럼 다음에 뒤에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시작. 1, 2, 3, 4, 5, 6, 7. 네, 지금 견갑골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10번 더. 1, 2. 벌써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4. 땀이 쭉 나기 시작해요. 7, 8, 9, 10. 쭉 내려주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어깨 한번 돌릴 때 어깨 쭉쭉 돌려주세요. 1, 2, 3, 반대. 1, 2, 3. 아름다워, 날씬해지고 싶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팔 주변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8일 노동은 하지만 이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크게 움직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팔 주변의 근육을 많이 써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좀 쉬었으면 이 두 번째 세트 들어갈게요. 어깨 돌려서 내려주시고 쭉 올려서 턱은 그렇죠.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뒤에서 보여주면 뒷모습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또 내려주시고. 벌써 지금 제 얼굴에 머릿속부터 깊은 곳부터 땀이 쫙 배어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벌써 숨이 차고요. 그만큼 운동이 많이 된다는 소리고 또 이 운동의 좋은 점 무엇이냐면 어깨가 정말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세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 일찍 다시 쭉 올려주시고요. 시작. 1 옆모습 이번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오, 정말 시원하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요. 앞으로 돌려주시고 털어주세요. 네, 시원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몸을 정말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드는 갈색 지방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운동이 또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또 어깨, 굳은 어깨를 정말 유연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이 아주 개운해지는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건 운동법 기억하셔서요. 수건 볼 때마다 생각하도록 하세요. 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가지 정말 젊고 예뻐지고 어려지게 사는 생활의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